저기 JQT의 J는 주민선, 박가진, 이지은, 방정 이렇게 다 지읒이 들어가요. QT는 Quartet이라는 사중지의 뜻을 담고 있어요. 저희 네 명의 소녀가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 가에게 어필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. 저희는 정말 너무 좋죠. 요즘에 알 거 없잖아. 이젠 알 거 없잖아. 알 거 없잖아. 사랑하든 이별하든 이젠 내가 무얼하든 연애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곡이에요. 그냥 듣기 편하고 또 중독성 있는 가사가 포인트가 되는 발랄한 노래입니다. 저희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나온 지 되게 오래됐는데요. 진짜. 그래서 날씨... 안 들어가려고요. 연습실 지하로 들어갈 수 없어요. 너무너무 좋고 다들 되게 신나 있어요 지금. 여기서 춤출 수 있는데 신나 알 거 없잖아. 가진이 같은 경우에는 무대에서 입는 것처럼 입잖아. 딱 이렇게 딱 바로 느껴지는 게 진짜 여성상. 그리고 민정이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얘가 이래요. 민정은 되게 약간 귀엽게 네. 짧은 스타일, 심플한 스타일. 난 이거 나 가운데 딱 여기서 성격이 딱 나온 것 같아요. 할머니 스타일 아저씨 스타일 할머니 스타일. 이게 어떻게 아저씨 스타일이냐. 안에 숄더 이거 흔히 있어요. 이런 시간이 조금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. 많이 많이 다시 한 번 많이 다이어트 식품이에요. 그래서 저가 살을 빼려고 이거를 밥 대신에 먹은 거예요. 밥도 먹잖아. 아 제가 원래 평소에 되게 정리 잘하거든요. 이게 깨끗해요 원래 제 마음인데 오늘따라 저는 워낙에 깨끗한 성격이라서 솔직히 진짜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깨끗한 거야? 민정이 방이? 아 민정이 원래 깨끗한 성격이라서요. 이제 마지막 가진이의 방인가요? 궁금하다. 양말 까만 것 좀 봐요. 양말. 이거는 제가 이거 사탕 얘 까먹는 거 이거 봐요. 이거 그럼 나 예. 증거물 있어. 진짜 양말 얼마 언제 따랐죠? 네가
JQT 알 거 없잖아라는 곡으로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요. 그리고 저희 JQT는 앞으로 저희 여러분들께 영원히 기억에 남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어요. 멤버 한 명 한 명마다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그룹이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요. 뮤지트 아웃 시청자 여러분, 지금까지 큐티가 JQT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